노 다이빙. 어우, 아, 하면 뒤지겠는데? 하지만 나는 하지. 왜냐? 밑에가 길이니까 맞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발인 오늘의 공포게임은 백룸 스토리 모드라는 공포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백룸에 사실 스토리가 없었지만 백룸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999레벨까지 있다고 해요. 그 레벨을 조금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이 실종자들을 내가 찾아야 되나봐. 다 백룸에 갇힌 사람들 같죠? 왠지 느낌상? 누구세요? 아! 뭐야? 어? 또 노크. 어? 야, 왜 이렇게 곰팡이가. 저기요? 어, 뭐야. 아, 왜 이래? 뭐야? 이거 노크 소리 들릴 때마다 이상이죠? 그리고 노크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에? 나 죽은 거야? 어, 뭐야, 아니네? 뭐? 물? 물이다. 백룸 레벨 37이라고 하네요. 백룸이 그 내가 생각한 그 노란 색깔 미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노 다이빙. 어우, 아, 하면 뒤지겠는데? 하지만 나는 하지. 왜냐? 밑에가 길이니까 맞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 와, 근데 이런 곳에 갇히면 너무 무섭겠다. 저는 게다가 물공포증도 있어서 물 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와, 개띠꼬 맵바. 씨, 장난하나.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아니, 어디가 길이지? 아, 여긴가? 아, 여기다. 됐다. 이거 어차피 안 죽잖아, 떨어져도. 어, 밝아.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외로워 죽을 텐데? 깬 건가? 뭐야, 이게 환생이라는 건가? 뭐, 날 수 있어. 근데 길을 어떻게 찾아? 어, 이 번개를 따라가야 되나? 어, 씨. 야, 번개 맞아 뒤짐. 뭐야? 아, 미친 토르 뭐야? 어? 지하 주차장? 아니, 근데 요즘 백룸은 괴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재미없어. 원래 좀 괴물이 나와야 재밌거든요. 아, 심리적으로 공포만 있는 곳. 우리는 성공적으로 현실로 가는 입구를 만들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우리의 실험 입구를 통과한 사람이 약 6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자신의 몸을 느끼지 못한다고? 열쇠를 먹었거든요? 열쇠를 써야 되는데 문이 없단 말이야? 아니, 지하실인가? 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어? 여긴가 보다. 어? 차? 어? 탈출임? 어? 잠깐만. 아이고. 아, 운전 개 못하네 쟤. 다 왔어. 뭐지? 여기 레벨 52예요? 여기도 안전구역이야? 아니, 난 언제쯤 안전하지 않은 데로 갈 수 있는 거야? 나 약간 모험 즐기는 편인데? 열쇠. 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모든 증거를 없애고 비밀유지 계약의 조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췄나봐. 뭐야 이게. 갑자기 문이 닫혔어.
여기 뭐 알맞는 연주를 해야 되는 거야? 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친절하게 화살표가 있어. 이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괴물이 한 마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 아니 화살표 표시 제대로 안 해? 뒤에 오잖아 이씨. 화살표 어딨어? 화살표 어딨어 임마? 일단 여기 맞아. 여기서 화살표 또 찾으면 돼. 무조건이다. 쟤 진짜 오래는 어? 왜 여기 빨갈까? 왜 빨갈? 여 그렇지 그렇지 여기구나. 어, 야, 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야, 이거 말이 안 돼. 잠깐만. 아! 인간적으로 세이브해주세요, 그 앞에서. 아니, 다시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아, 찾았다. 집중. 끝까지 집중해. 괜찮으니까. 뒤 보지 마. 앞만 봐. 너 자신을 믿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어디야? 야 관이야 관! 아 이거 흙 붙는 소리잖아. 아 저기요? 몰카죠? 요즘 이런 컨텐츠 인기 없다고요. 빨리 아 흙 떨어지잖아. 저기요! 야 생매장 당하는 거임? 오바잖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야 이렇게 게임 끝내면 어떡해! 백룸을 통해서 탈출해서 차원 이동을 했는데 하필 그 차원이 관 아니었던 거임? 개같은 게임. 좌표 잘못 찍었네.